Name another nigga, have another nigga, I'm just honest. Gold bars on bottles, I'm just honest. 100,000 on 100,000 on winders, I'm just honest. Coops out on coops, I'm just honest.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포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네요. 박수! 벌써 새해예요. 2018년에는 진짜 제가 뭘 하고 도대체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벌써 2019년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한 살을 더 먹고 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네, 참 좋습니다. 2019년에도 저 항상 사랑해주시고 저희 계속 함께해요. 아무튼 이렇게 쓸데없는 인사는 이제 그만하고 빨리 메이크업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자두 느낌의 독특한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제가 레드 블러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벌써 레드 블러셔 쓴 영상이 몇 개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도 레드 블러셔 써가지고 네, 과일 생각이 나는 겨울에 떠오르는 그 붉은 과일이라 그래야 되는 그런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오늘은 약간 좀 톤업을 해가지고 제 피부보다는 이 피부보다는 살짝 좀 톤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아시죠? 약간 빨간 블러셔, 빨간 립, 그런 버건디 립과 하얀 피부의 그런 조화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조화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피부를 되게 깨끗하게 톤업을 시켜야 돼요. 이 VDL 제품 네, 세레니티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 이거랑 16 브랜드의 구름 미백 로션 이거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섞어줄 거예요. 살짝 이렇게 한 방울 짜고 그리고 이 구름 미백 로션을 한 방울 짜서 이렇게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저는 톤업할 때 이 조화를 좀 많이 쓰거든요. 되게 톤업이 잘 되더라고요. 붓을 사용해서 피부에 적당량 이렇게 덜어줄게요. 얘가 근데 이게 피부에 닿았을 때보다 얘네가 픽스될 때는 좀 건조해져서 저는 브러쉬로 한 다음에 똥펀지로 따로 이렇게 두들겨주는 편이에요. 나중에 되게 건조해져서 좀 이렇게 물 묻힌 스펀지로 두들겨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이 정도로 톤업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라카의 신스틸러 UV 파운데이션 B1 색상이에요. 라카 파운데이션 컬러가 제 톤에 맞는 색상은 이제 B1이랑 B2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평소에는 B2를 써요. 왜냐면 좀 더 제 피부가 B1보다는 어둡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좀 톤업을 해놨으니까 지금 B1 색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톤업 베이스 깔아놨다고 해서 막 오버해가지고 막 두 단계, 세 단계 높은 그런 파운데이션을 쓰면 안 돼요. 한 톤? 반톤 정도 높은 파운데이션 쓰신 다음에 이제 컨실러나 더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톤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머리를 자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붙임머리 생각이 떠오르고 있어요. 아, 머리 진짜 자를 땐 좋았는데 머리 딱 자르고 2주일 지나니까 굉장히 제 긴 머리가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편한 건 진짜 좋은데요. 긴 머리가 좀 스타일링하기에도 편하고 제가 아무래도 긴 머리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까지 발라줬으면 이제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요. 컨실러는 한스킨의 블레미쉬 커버 브라이트 색상이에요. 이 브라이트 색상 컨실러를 눈 밑에 이렇게 잡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고 턱도 이렇게 해주고 해서 여기 이 얼굴 안쪽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톤업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얀면 하얀 거 다 발라댔는데 얼굴에 이제는 좀 스킬이란 게 생겨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붕붕 소리 미치겠네. 뭔 소리예요? 컨실러를 얼굴 안쪽에 펴발라줄 때는 여러분 손목 스냅이 중요합니다. 손목 스냅이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좀 날라다닌다, 내 손이 약간 날파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힘을 빼고요 여러분. 달랑달랑달랑 펴줘야 돼요. 힘 줘서 꽉 눌러가지고 펴버리면은
안에 발라놨던 그 파운데이션까지 함께 샥 벗겨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힘을 빼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을 하면서 이 턱을 하려니까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잠깐만요. 네,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저 이번에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 드디어 샀어요. 저 한 몇 개월 전에 이거 깨져가지고 계속 못 들고 다니다가 저번에 이제 방콕 갔을 때 이거 면세점에서 득템했습니다. 아 진짜 몇 개월째 이거 사는 걸 미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랑은 여기까지 하고 네 메이크업 포에버 이 파우더를 사용할게요. 짜잔 아주 새 거라서 매끈하죠. 그때 깨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몇 일을 울었는지 코 부분 여기 눈썹 여러분 눈썹 어차피 눈썹 그릴 거니까 여기 해줘야 돼요. 쉐딩 해줄 부분 쓸어줄게요. 이거는 삐아의 피넛 블로썸이에요. 완전히 애쉬빛에 좀 애쉬 브라운 브라운기는 좀 아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애쉬 브라운?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려고 그랬지? 애쉬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인데요. 쉐딩으로 사용할게요. 코 쉐딩을 해줄게요, 얘로. 제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투쿨포스쿨 안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오늘 너무나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았습니다. 삐아를 가져왔어요. 투쿨포스쿨을 항상 쓰다 보니까 안 쓰면은 약간 금단현상이라 그래야 되나? 계속 보고 싶고 챙겨야 될 것 같고 투쿨포스쿨 안 챙기면 큰일 날 것만 같고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제가 약속 지키려고 삐아를 가져왔어요. 이제 요 삐아에 네. 아몬드 블로썸을 사용해 줄게요. 얘는 제가 코 쉐딩으로 사용 안 하고 항상 얼굴 턱 쉐딩 해줄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재밌는 눈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섀도우로 이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모노아이즈의 얼스 컬러예요. 이거 되게 옛날부터 맥의 소바 절염이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얘 진짜 품절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인기가 떨어졌는지. 저번에 어떤 분이 저는 언더 칠하면은 다크서클 같아 보이고 번진 것 같아 보인다고 그러셨는데 이 다크서클을 잘 커버를 안 해주시고 그냥 냅다 언더에 발라버리셔서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도 다크서클을 잘 커버를 안 해주고 언더에 컬러 넣으면 사람이 뭔가 진짜로 다크해 보이고 뭔가 우중충해 보이고 다 번진 것 같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처럼. 지금 다크서클이 잘 커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좀 붉은 컬러가 많이 들어간 팥죽 느낌의 쇼콜라떼 컬러고 하나는 좀 밀크 초콜릿 같은 브라운 색상의 뭐 섀도우예요. 이 두 컬러를 이렇게 잘 섞어서 눈 끝에 발라줄게요. 막아주시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메이크업할 때 제품들을 이렇게 섞어서 메이크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평소에 비빔밥도 되게 좋아하고요. 비빔국수도 되게 좋아하고요. 개명해야겠어요. 제이미 비빔씨. 완전히 아무 말 대잔치하고 있습니다만. 삐아의 캐시미어 섀도우 글리터 라인 부케 볼랑을 사용해 줄게요. 손가락을요 진짜로 툭툭툭툭툭 이 정도로 해주시고 좀 더 덜어내서 진짜 펄감을 살짝만 줄 거거든요. 연두부 치듯이 툭툭툭툭 연두부 뭐야? 살살 살포시 살짝만 펄감을 줄게요. 멀리서 봤을 때 아 제가 지금 펄을 발랐나? 아닌가 저거 약간 불빛인가? 저 펄인가? 하는 정도 아시죠? 그러니까 아주 살짝만 보라메르시의 꼬냑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같은 섀도우를 그려줄게요. 눈 점막 가까이 이렇게 라인을 그려가시면서 눈 라인을 잡아준다 해야 되나? 오늘은 아이라인을 안 그릴 거예요. 네, 이렇게 라인만 잡아줄게요, 섀도우로. 이번에는 아리따움의 아이돌래쉬 프리미엄 23호 달링을 사용해줄게요.
저는 미리 잘라놓은 속눈썹을 그냥 눈 부분 부분에 붙여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눈화장을 끝냈어요. 아무튼 이제 눈썹을 그려야 하는데 제가 눈썹 그리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좀 뭔가 저에게 되게 귀찮고 까다로운 작업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메이크업에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블러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싫어하는 일은 좀 미루는 걸로. 이거는 3CE의 페이스 블러셔 얼루어링 컬러예요. 레드 레드 블러셔입니다. 얘는 굉장히 진하고요, 발색이 너무나 잘 되는 그런 블러셔라 막 냅다 그냥 다른 블러셔 바르시듯이 막 부탁탁해서 바르시면 안 돼요. 안 되고 정말 양을 되게 잘 조절을 되게 잘 하셔서 쓰셔야 되는 그런 블러셔거든요. 요 블러셔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굉장히 보기에 좀 당황스러운 그런 좀 깜짝 놀랄만한 그런 블러셔죠? 근데 막상 바르면 핑크레드예요. 괜찮아요. 방금 발라준 블러셔 위에 좀 한번 섞어볼라 합니다. 이거는 아임미미의 크림슨 클라우드 색상 립이에요.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색이 되게 예뻐요. 오늘 입술에 좀 각질이 좀 있어요, 제가. 그것만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아이오페의 오토브로우 아이펜슬 카키 그레이입니다. 아, 이거 리필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닳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사야 돼요. 하도 써가지고. 여러분, 저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아무도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 정도로 눈썹을 그려주시고 클리오의 브로우 카라를 사용해 줄게요. 살짝 브라운 기가 도는 눈썹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메이크업이 진짜로 끝났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제 메이크업을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